살라 드리블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TV 김명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. 야, 요즘 K리그에서 네. 해외에 있는 영플레이들을 지금 데려오려고 많이 하더라고요. 아 그렇죠. 이 선수도 그런 선수지. 그렇죠. 자 백승호 선수가 지금 전북현대 거의 갈 분위기거든요.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?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거지. 아. 일단 2022년 월드컵을 네. 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K리그만큼 좋은 데 없잖아. 아 그렇죠. 근데 만약에 유럽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뛰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2022년 월드컵을 못 나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야. 그렇죠.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와서 기량을 보여주고 2022년 월드컵에 가서 좋은 모습 보여서 다시 유럽을 재조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죠.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들어왔잖아. 그렇죠. 아마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승호에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되는 거죠. 그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정말 찬사가 많은데 백승호 선수가 가진 좀 최대 장점이 뭘까요? 일단 뭐 경기 지배력을 잘하는 선수이고 그렇죠. 또 선제 축구에 대해서 또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일단 또 젊다. 아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전북행하고 또 케미가 맞으면 성장 가능성이 또 되어 있다. 라고 본다라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다 함께 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 그만큼 바르셀로나에서 축구를 배우면서 이제 잠재력도 크고. 좀 더 크게 될 수 있는 선수가 백승호 선수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스페인에서 유학생을 하지 않았습니까? 국내 선수들과의 차별점이 있을까요? 뭐 큰 틀은 없다라고 보는데 네네. 아주 뭐 좀 세밀하게 접근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겠지. 환경 또 내지는 어릴 때부터 습득했던 그런 볼에 대한 관리 능력이나 또 네.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축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네.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갔으니까 그렇죠. 그러면 정체성이나 이런 흔들림들은 뭐 없을 것 같고 네. 아마도 좀 적응하기 힘든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거지. 대한민국은 좋은 선수 있고 또 잘한 선수 있잖아. 네네. 맨마킹을 시켜버려. 근데 거기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조금은 그 자리는 좀 와일드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쪽이야. 그렇죠. 그걸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.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차별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. 그런데 백승호 선수도 있는데 이승우 선수도 사실 K리그의 문을 두드렸었거든요. 백승호 선수도 유럽에서 좀 오퍼 오는 팀들이라든지 도전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? 할 수 있지. 그렇죠. 팀들이 뭐 수백 개 팀인데 네. 근데 그 선택이 뭐냐면 K리그로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서 월드컵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유럽의 다른 팀을 가서 그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서 대표팀을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. 나는 전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야. 오. 훨씬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래서 K리그 유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야. 자 기회는 얼마나 열려있다. 이게 끝이 아닌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조전할 수 있는 기회가 K리그 들어와서 월드컵 나가서 그 기회라면 나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. 나라도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이라도 성우에 들어와서 K리그 좋은 모습 보여서 월드컵 통해서 너 기량을 보여줘. 그리고 다시 유럽 나가자 하면 이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야. 또 반대로 유럽에 가서 만약에 다른 팀 갔는데 게임을 못 뛴다. 네. 아마 벤투 감독님이 월드컵 그 승선을 안 시킬 것 같은데 어...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후회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유망주들이 요즘엔 유럽도 많이 가고 또 국내에서도 뭐 경기를 많이 뛰고 또 중국, 중동 이런 부분 그 연봉을 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선수들이 좀 바람직한 유망주의 성장 사례라고 보시나요? 뭐 손흥민 뭐 성공했으니까 아 그렇죠. 근데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아... 예를 들자면 자 유년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다가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네네. 요즘 또 전 세계 유학 프로그램 자체가 혼자 같은 또 못한단 말이야. 부모님들 아,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.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진짜 많어. 네네. 그렇다면 고등학교 마치고 프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네네. 그렇게 또 성장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또 도전인 거잖아. 야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. 예를 들자면 손흥민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정답 같지만 박지성 선수처럼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본 가서 그 다음에 또 인터뷰에 거쳐서 이렇게 빅리그로 간 케이스도 있는 거니까 뭐 정답이 없다. 그만큼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선택을 좀 좋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이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선택들이 좋아 보이는 거야. 아 그렇죠. 근데 박지성 그 다음에 뭐 이영표 그 다음에 손흥민 그 다음에 권창훈 등등 보면 또 황희찬 보면 네. 다 다른 케이스예요. 고등학교 졸업하고 박지성 같은 경우 일본 가서 그렇죠. 에인토벤 거쳐서 이제 빅리그 갔고 그렇죠. 황희찬
고등학교까지 했다가 네. 나갔고 그렇죠. 권창훈은 프로에 갔다가 또 나갔고 황희조도 마찬가지로 프로 갔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서 일본 가서 갔고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거의 하기를 포기했나? 그렇죠. 야,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. 거의 뭐 아버지랑 그냥 다 했으니까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빅리그 가서 또 아니지 처음에 독일 갔었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빅리그 갔고 네네. 정답은 없는 것 같아. 이성우처럼 또 어릴 때 가서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결국은 승리자고 내용이고 스토리고 아, 그렇죠. 야, 정답입니다. 그럼 어쨌든 백승호 선수가 이제 전북 현대로 오게 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국가대표팀에서는 아직 주전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. 아 힘들지. 이제 전북 현대를 오면서 국가대표팀에서의 그 전망도 좋아질까요? 힘들어. 아직은 힘듭니까? 기회는 열렸다 그러지만 네네. 지금 봤을 때 기성용도 돌아왔지. 네. 기성용 돌아왔는데 국가대표 은퇴했잖아. 그렇죠. 근데 아마 기성용도 정상적인 컨디션인데 이번 시즌 잘한다라고 하면 벤투 감독이 제가 볼 때 뽑지 않을까요? 근데 은퇴한 선수를 다시 부르진 않을 것 같은데. 아니야. 왜냐면 아닌가? 2022년 네네. 월드컵을 위해서는 기성용이 좋은 모습 보이면 아마 국내 팬들이 네네. 데려오자 그럴 거야. 근데 그 은퇴했던 이유가 컴백 이 이유가 아니라 그때 다시 유럽에서 프로팀 있다 보니까 국내 왔다 가는 게 아, 그렇죠. 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 뭐 상황이었잖아. 그렇죠. 지금 국내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좋은 기량을 보여준다라면 네네.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벤투 감독이 원하고 국내 팬들이 야 기성용 국가대표 뽑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건 다른 양상이잖아. 그렇죠. 그런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네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와서 좋은 기량을 보였을 때 국가대표 가는 거고 그렇죠. 그 좋은 기량이라는 것은 이런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조건인 거야. 그래야만 보여준다는 거잖아. 네네. 그래서 지금 답은 쉽지가 않다. 아... 그렇지만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. 그래서 경쟁은 팀 내 경쟁도 있지만 K리그 전체에서 원톱의 미드를 보여줘야 된다. 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잖아. 네네. 그렇지만 응원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이십니다.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아무래도 유럽 생활을 좀 포기하고 국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뭐 향후 유럽 진출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는 거지. 아마도 국내에서 잘해서 국가대표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소포팅 해줄게. 아... 이게 전제 조건인 거지. 송발 들어봐. 우리 팀에서 야 한 10년 15년 같이 하자. 이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야. 그래서 다음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전북현대이고 그 전북현대에서는 백성을 주워 담고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단이다. 왜? 그렇죠. 자, 이거는 백성 선수에게나 전북현대에게나 잘했을 때는 정말 윈윈이고 그렇죠. 야 그리고 박지성 또 어드바이저가 유럽에 또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감독 그렇죠. 소개해 주지 그런 것까지도 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본다면 백성호 선수는 무조건 박지성 어드바이저 내게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월드컵 이후에 제가 다시 제주도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다면 이건 오케이야. 그럼 결론적으로 K리그 이적 좋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? 월드컵을 놔두고 좋은 선택입니다. 아닌 말고